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길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들의 연속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깨닫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네. 오늘 모실 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미술 치료사이자 사파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막내 따님이 그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한 마음에 부부가 참 바닥이 보이도록 많은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 반전은요 지금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예. 네, 오늘 특히나 부부들 꼭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지적 장애를 가진 딸 온유가 부부에게는 진짜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아. 네, 장누리 작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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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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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인터뷰를 보니까 네. 나는 오만방자했다. 네, 나는 네. 뭔가 굴곡진? 굴곡 있는 인생이 부러웠다라고 네. 하셨어요. 네, 굴곡 제가... 있는 인생이 왜 부러우셨습니까? 보통 평탄한 길을 원하지 않습니까? 보통. 나 굴곡 네. 너무 싫은데요. 네, 굴곡 맞아요. 싫거든요, 저는.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미대에 들어갔는데 입시 미술까지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네. 네, 그런 그랬었는데 이제 미대에 들어가니까 교수님들이 제 그림을 하나도 주목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배 언니들 작품을 굉장히 칭찬을 받는데 이제 선배 언니의 삶을 보니까 네. 굉장히 굴곡진 삶을 살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럼 나도 막 이렇게 술도 진탕 마시고 담배도 피고 좀 뭐 타투도 하고 뭐 이런 이렇게 조금 뭐 그런 삶을 살아서 내 작품에 이제 깊이를 좀 더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나는 그동안 너무 평탄하게 살았어. 그게 저한테는 더 이제 약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는 이렇게 평탄한 삶이 축복인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나이든 제 주변 사람들이 남자들이 요즘에 참 뭐 낙이 없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 낙이 있는 삶이 위험한 겁니다. 아무런 낙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정말요. 매일매일 비슷한 하루. 그럼요. 네. 평탄한 게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즐거움이 있다는 건 위험이 항상 따른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집사님의 그 평탄한 일반적인 평범했던 삶이 언제부터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나요? 첫째가 이제 진유인데요. 이제 네. 진유랑 이제 5살 터울인 이제 온유를 출산하고 나서 네. 온유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네. 열성 경련을 하게 되었어요. 네. 경련을 하게 되면 정말 이제 아이가 내 아이가 안 갔고 그 처음에는 그냥 자면서 경련을 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그냥 서 있다가 얘가 갑자기 쓰러져요. 그냥 꼬꾸라져서 나무 토막처럼 이제 뻣뻣해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거품 물고 눈은 정말 이제 평소에 저희가 굴릴 수 없을 정도로 확 돌아가고요. 얼굴은 이제 창백해지거든요. 예. 근데 그러다가 막 이렇게 호흡이 멈출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엄습을 해와요. 네. 근데 그렇게 열성 경련을 1년 단위로 하다가 이제 병원에 이제 가게 되면 네. 병원에서는 그냥 체력이 약해서 그렇다. 체력이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그렇게 두려움을 못 느끼고 살다가 열 없이 경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받고 이제 뇌전증 약을 처방을 받아서 하루에 두 번씩 꼬박꼬박 먹는데 네. 그 약도 아이의 몸에 맞는 용량이 될 때까지 계속 경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언제 애가 갑자기 쓰러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네. 계속 안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되게 힘들고 부모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또 또래 아이들과 조금 다르다고 느끼게 된 또 그 시기가 있었나요? 네,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부터 이제 영유아 검진을 병원 가서 받잖아요. 네, 네. 검진을 받는데 이제 다른 것 신체 발달보다 언어가 이제 너무 지연이 되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서 이비인후과 검사 받고 소아 이렇게 정신과에서 발달 검사를 이제 받게 됐는데 네. 그때는 이제 단순 발달 지연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어릴 때는 이제 진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와서는 치료실을 이제 열심히 다니라고 하시니까 계속 열심히 다녔던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계속 이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유를 이제 치료 온유의 발달을 위해서 이렇게 다닌다기보다는 제 공부하러 다닌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기회가 어디 있냐. 이건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공부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치료실에 앉아있는 엄마들과 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계속 다녔던 것 같고요. 3년 정도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계속. 예, 그런데도 발달의 갭은 계속 커지고, 온유가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말보다는 이제 행동이 먼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때리고 뭐 이렇게 물고 그치, 꼬집고 그치. 핥히고 이러면서 어린이집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술 치료사 일을 하신 거죠? 네네네. 네. 지금 온유 지금 몇 살 됐죠? 지금 8살이요. 8살. 요즘 그 온유의 모습이 좀 궁금해요. 네. 엄마랑 지내는 모습 저희가 네. 영상이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연아. 입니까? 엄마? 엄마? 이거요? 엄마 가서? 가서? 잘. 잘? 하고. 파이팅? 파이팅! 사랑해요. 사랑해요. 응. 아유, 예뻐요. 귀여워. 이 막내딸은 얼마나 사랑받는 딸인지 아시죠? 예,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냥. 뭐 하는 모습만 봐도 아름다운 그런 막내딸인데 네. 막내딸 이렇게 좀 보통과 다르기 때문에 더 심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하늘을 원망해 본 적 없으신가요? 네, 당연히 원망했죠. 전 되게 착실하게 되게 잘 살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믿음 생활도 열심히 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도 정말 열심히 다니고 활동도 정말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네.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미술 치료사로서 이제 일해 봤을 때 발달 장애 친구들을 계속 만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부터 이제 중고등부 거쳐서 성인들의 삶과 이제 부모님들의 삶을 이미 조금 이제 알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더 두렵고 네. 저는 감당 못한다고. 예. 왜냐면 맨날 주변에서 감당하실 사람한테 그만큼의 시련을 준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하나님 저는 아니니까 제발 네. 저는 감당 못하니까 다른 사람 저는 아니라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때 부렸던 것 같고요. 네. 주변에서 되게 복이라고들 많이 하셨어요. 온유가 네. 너를 더 성장시킬 거고 너에게 복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말을 너무 듣기 싫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복은 가지세요. 네. 그러면 네. 당신 네. 가지세요. 이렇게 네. 그냥 더 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변에서 아무리 따뜻한 말을 해도 제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 가시돋친 그렇죠. 말들을 네. 하고 교회에 가도 저를 너무 이렇게 불쌍한 눈빛으로 계속 바라보시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 교회 모임이나 이런 것도 더 잘 안 가게 되고 네, 좀 회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동정 어린 시선으로 네, 바라본다든가 네, 다 그렇게 느껴졌어요. 자꾸 나를 위로하는 네. 이야기들이 오히려 네. 사실 상처가 될 때가 네. 많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로 사실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온유가 태어나기 전부터 원래 이제 미술 치료를 하셨잖아요. 네. 언제 그 미술 치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셨을까요? 전 이제 교회는 어렸을 때 이게 모태신앙은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쭉 네.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서 그 선배 언니 그거를 접하면서는 네.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맨날 이제 토요일까지 과제를 하고 미대는 이제 과실이 있어요. 네, 과실에서 이제 술 먹고 뻗어 자다가. 네. 눈을 떴는데 이게 주일인 거예요. 네. 아,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인데 맨날 이제 습관처럼 주일날 교회 가던 작업실에서 그냥 자요? 작업실에서 그냥 과전바 덮고 그냥 자고 예. 아, 예. 그렇다. 네. 그래야지 예술이 좀 아, 그러니까 네. 네. 새벽에 더 잘 나오고 네. 예술가의 삶으로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이 퍼뜩 든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멀거든요, 성북동이. 근데 네. 거기서 계속 이제 버스를 타고 버스를 두세 번 갈아타고 교회 이제 옷 갈아입거나 씻을 시간도 없으니까 교회 네. 이제 곧장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막 이렇게 구토가 막 이렇게 그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네. 꾹꾹 참고 있다가 진짜 설교 기도하시자마자 막 화장실 가서 막 다 개어내고 그런 삶을 좀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다 개어내고 이 모습도 너무 창피하지만 이런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예배당으로 오게 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나의 소명은 뭘까 하나님의 콜링은 뭘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미술 미대 다니면서부터
아르바이트로 아이들을 계속 지도를 했는데 아이들 그림에서 아이들의 이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이들한테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런 보이는 것들로 위로를 해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되게 위로를 받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미술치료 학회에 가입해서 공부를 하고 네. 대학원을 가고 자격증을 따서 네.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계속 이제 그런 발달 장애라든가 여러 장애 있는 친구들도 많이 만나셨군요. 네, 되게 계속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계속 발달장애 친구들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부터 중고등학생들 만나고 성인들도 만났는데 이제 진유 낳고 결혼 생활하면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몸도 힘들고 진유가 이제 그냥 보통 아이들처럼 커가면서 그냥 일반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을 네. 더 만져주는 그런 미술치료사도 괜찮겠다 해서 발달장애 친구들에서 이제 일반 아이들 정서 쪽으로 관심이 자꾸 옮겨가는 거죠. 네. 그래서 발달장애 친구들은 이제 그만 만나고 싶다. 그렇게 좀 이렇게 제가 밀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유가 첫째? 네, 진유는 네. 첫째, 13살일 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다시 온유를 통해서 다시 발달장애 친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더 이제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는 건 다 하나님이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그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가 아무리 막 플랜을 짜고 계획을 해도 이렇게 이끄시는 건 하나님의 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맞아요. 그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발달 장애 그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만나고 했으니까 네. 솔직히 작가님은 조금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저는 남편분이 많이 힘드시고 좀 많이 쇼크셨을 것 네, 같은데 그거를 그렇죠. 처음에 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직업을 이해하는 줄 알았고 제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아는 줄 알고 제가 뭐 평소에도 얘기를 온유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몰랐더라고요. 그 충격이 되게 심했고 온유가 어떤 상태냐면요. 저렇게 봐서는 잘 모르실 텐데 네. 뭐가 목표하는 게 딱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가 있든 거기로 이제 전력 지출을 해요. 네. 근데 내리막길에서도 뭐 이렇게 속도를 줄여야 된다 이런 판단을 못 하고 막 질주하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 이런데도 조심해야지 멈춰야지라는 생각을 못 하고 막 뛰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게 되게 불안하잖아요. 부모로서. 네. 근데 남편이 원래 이제 조금 불안이 있어서 공황장애 전 단계에서 이제 약을 먹고 있었는데 온유의 그런 부분들이 더 이제 불안을 굉장히 네. 증폭시키고 자극을 했던 거예요. 아이 때문에 공황장애. 아니 처음에 원래부터. 네. 근데 이제 아이 때문에 좀 더 더 그 심해지고 불안감이 더 심해졌겠죠. 네네. 그래서 어떤 일이 최근에 그 당시 제일 최고조로 불안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어디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자동차에서 진유랑 저랑 먼저 내려서 집에 가고 온유가 차를 워낙 좋아해서 네. 아빠랑 같이 주차를 했어요. 근데 그냥 주차 잘하고 왔나 보다 저는 싶었는데 남편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막 저한테 폭언을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문을 알 수 없으니까 너무 황당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온유가 이제 안 내리겠다고 떼를 쓰고 막 버팅기고 하는 상황에서 남편은 온유를 이렇게 내리게 하려고 하고 뭐 내리게 했을 때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손이 낄랑말랑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남편은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저한테 이제 온유를 데리고 안 내렸다고 막 비난을 하면서 네가 데리고 내렸어야지 막 이러면서 우리 다 같이 죽어버리자고 이렇게 불안하게 살 바에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리자 이런 얘기를 막 진유 있는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온유는 그냥 아빠가 화가 났다 정도로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유는 다 이제 성장해서 알아듣죠.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 너무 멘붕이 와서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나?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되나? 진유한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게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남편은 이제 원가족이 되게 이제 화목하거나 네. 그러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이 작은 일을 되게 크게 생각하고
최악을 생각을 해서 맨날 데뷔를 하는 정도의 이렇게 불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저도 진유랑 온유랑 케어하는데 힘들어서 남편까지 보듬어서 가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유한테는 어쨌든 그 상황이 너무 상처여서 대화를 하면서 진유야 엄마는 이런데 너는 어때? 넌 이렇게 사는 거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진유가 나는 한 해는 아빠라도 괜찮아. 아빠라도 한 해는 아빠라도 매일 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유 때문에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진유가 의젓했네요. 네. 다 컸었네요. 저는 사실 비슷한 상황이 저희 가족 중에 같은 비슷한 경우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 계셔서 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 대략 짐작은 가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부부 다툼도 좀 횟수가 늘어나게 네.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편도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불안을 가지고 살던 분이라서 아무래도 그런 사사건건한 일들로 다툼이 많았겠네요. 네. 온유 문제 말고도 두 분이 네 좀... 온유 문제 전에도 진유 낳고서도 계속 싸웠었던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되게 연로하시고 저의 할머니 뻘이거든요. 네네. 근데 할머니지만 시어머니여서 세대 차이가 또 너무 많이 그렇죠, 나고 그렇죠. 그 삶의 방식들이 저는 너무 납득할 수가 없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 좀 이런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은 본인 어머니니까 계속 이제 남편은 어머님을 감싸주는 거죠. 저는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나의 든든한 동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편은 아니고 계속 그냥 어머니 편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그냥 평생 살지 왜 나랑 살았어 맨날 이렇게. 아니 근데 정말 여자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우리 남편이 어머니 편 들면 너무 외롭고 근데 저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네. 네가 그때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말 한마디를 바라는 건데 네. 모든 잘못이 다 너고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니까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그러면 별거 하자 이걸로 땅땅땅 이렇게 끝내버리니까 그건 잘못된 방법이죠.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네 그 부분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남편하고 되게 심하게 계속 싸우는 거죠. 그 시어머니와 아내와의 관계는 이제 한 남자를 사랑한 두 여자 관계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간에 남자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를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잘하는 거는 약간 이중 간첩처럼 어떻게 아내에게는 같이 맞장구 쳐주면서 어머니 흠담하고 어머니한테 가서는 또 저쪽 가서 며느리 흠담을 같이 해주고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약간 이중 간첩을 해줘야 일단 평화가 찾아옵니다. 약간 그 양다리 걸칠 필요가 있어요. 예, 뭐 고수시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러면 다 두 분 다 만족해 하세요. 네. 이 사람은 내 편이러니 하고 생각하는데 난 둘 다 그냥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죠. 근데 결국에 네. 이렇게 네. 두 분이 지금은 반전으로 사이가 좋아지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상황에 너무 못 견뎌서 정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맨날 이렇게 뭐 같이 죽어버리자도 하지만 저도 이렇게 삶을 계속 살아야 될까? 이런 삶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뭘 쓰실까? 이런 목적을 자꾸 이렇게 잃어버리니까 살고 싶지가 않은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바닥에서 더 이상 바닥으로 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방법을 막 이렇게 강구하던 끝에 하나님이 남편의 음성을 기억하게 해주셨어요. 남편이 저한테 맨날 하던 말이 네. 네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였는데 그 말을 제가 저는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안 들었거든요. 예. 너는 네 말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그 얘기가 다시금 이제 곱씹어보게 되었는데 그 말을 내가 왜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질타하고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못되게 남편한테 네가 잘못됐다고 하게 됐을까라는 거를 이제 저의 그 화살이 남편이 아니라 저에게 갖고 와서 나는 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 돌아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되게 이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자랐는데 정서적으로는 부모님께 되게 지지받는 그런 삶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 잘했다, 우리 딸 최고야 뭐 이런 거보다는 맨날 부모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을 갖고 왔고 못 미치는 그런 대학교에 갔고 그런 부분들에 되게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유 작가님이요? 네. 그래서
남편도 제가 선택했거든요. 예. 제가 만나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온전했으면 좋겠는데, 가정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가정을 잘 화목하게 이끌어가줬으면 좋겠는데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편을 채찍질하면서 네가 틀렸다고,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가 고치라고 자꾸 비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남편에게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이런 약함이 있더라. 내가 이런 부분에 취약하고 부족해서 당신에게 그랬던 것 같다에 대해서 먼저 나누게 하셨고요. 저 되게 자존심 상해서 정말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남편한테 처음으로, 살면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 같아. 나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당신한테 그렇게 모진 말을 했나 봐. 나의 약함은 이런 거야. 나를 좀 이해해줘. 라고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남편도 계속 이제 방어적으로 이제 자기 부모님을 이렇게 커버하고 했던 마음들을 속을 터놓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우리 가정이 삶이 이랬고 내 어머니를 나도 이해할 수 없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나도 잘 안 돼. 나도 노력하지만 잘 안 돼. 이런 남편도 자기의 속마음을 서로 나누게 되면서 그 정말 응어리졌던 그 막 10년 동안에 캐캐 먹었던 그 갈등이 온유 덕분에, 온유가 건드려주지 않았으면 해결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냥 묻힌 채로 그냥 살았을 것 같은데 온유가 계속 건드려줘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정말 저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유로 인해서 서로 깊은 마음속에 감추어두었던 각자의 뭐 상처들을 결국 밖으로 꺼내게 된 계기가 된 것이네요. 아니, 오늘 굉장히 그래서 사이좋게 같이 오셨잖아요. 아, 남편 보러 오셨어요? 남편은 아주 왔죠. 새부터 오셔갖고 그냥. 아, 그래요? 손을 꼭 잡고. 아, 그래요? 네, 요건 약간 MSG를 쳤는데 손을 잡은 걸로 치죠. 굉장히 이렇게 다정해 보이시더라고요. 진짜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평온적인 게 아니라. 그냥 몸만 살았었던 거죠. 10년 동안 그냥 동거만. 정말 제가 되게 잘 쓴 표현이었어요. 여기가 하숙집이냐, 몸만 와서 들어와서 자고 나가냐 정도로 정말 소통 없이 맨날 싸우고 서로 안 보는 게 더 편하고 말 안 하는 게 더 편한 시간들이 더 많았는데 이제 정말 정말 이제 동거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숙집처럼 지내는 부부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겉으로 볼 때 모르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온유를 통해서 부부 사이의 문제와 갈등은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을 찾게 됐는데 아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있었잖아요. 네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 궁금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가 아무튼 계속 이제 선생님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조사 같은 건 아니었지만 미술학원 선생님, 미술치료사 선생님이 계속 이제 선생님 얘기 듣고 일도 잘하고 해서 오라는 데도 되게 많았고 되게 이제 그런 생활을 살다가 온유가 이제 제가 계속 품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서부터 하원할 때 이제 가면은 너무 이제 하원할 때부터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은 누굴 때렸다. 온유가 누굴 때렸다, 꼬집었다, 물었다, 찼다, 뭐 했다 하는 말을 오늘은 들을까 안 들을까. 그런 마음으로 맨날 하원할 때 가서 선생님이 이제 오늘은 누굴 때렸어요? 누굴 꼬집었어요? 그럼 선생님한테도 죄송합니다 하고 아이 엄마한테도 전화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입에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선생님한테는 안 그래도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계속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피폐하게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온유 이제 생일날 이제 막 아이들 선물을 준비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이런 부분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이제 글들을 쓰면서 남편이 그걸 보더니 왜 그러냐요? 엄마들한테 왜 그래? 네가 왜 그렇게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회사 왔다 갔다 하니까 삶을 모르잖아요. 정작 엄마들이랑 선생님 만나는 건 이제 저니까. 그래서 나도 안 그러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나도 미안하다고 하기 싫다고 막 이러면서 너무 그때 이제 그 스트레스가 극으로 치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화장실 들어가서 또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얘 때문에 온유 때문에 얘만 안 낳았어도 되는데 난 정말 그냥 대우받으면서 살았을 텐데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감 느끼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삶이 그래서 막 너무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았니? 나는 정말 예수님 정말 순결하신 분이신데 그거에 비하면 정말 저는 너무 작은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마음을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성경책 말씀이랑 그냥 텍스트로만 이해됐던 게 마음으로 정말 깊이 느껴지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의 피 흘림을 경험하니까 온유가 그때부터 이제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온유를 향한 이제 시각을 하나님이 제가 이제 세상을 맨날 바라보다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바꿔주셨어요. 온유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시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거는 온유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그거였기 때문에 온유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온유 덕분에 내가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치로 온유를 주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순간들이 오게 되잖아요. 네. 내가 지나온 날들을 다 되돌아보면서 어떠셨어요? 제가 이제 치료사로 있을 때는 어머님들이 어떤 경로로 해서 여기까지 오시는지에 대한 생각, 이해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온유 때문에 병원에 가서 그렇게 진료받고 병원에서 뭘 다른 걸 알려주진 않아요. 그냥 치료받으세요. 그러면 엄마가 그때부터 다 엄마 책임이거든요. 엄마 아빠 책임으로 어디를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디가 좋고 뭘 해야 되지 그런 게 다 부모님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개인한테 몰아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이 치료센터에 오는 거를 이해를 그때는 예전에 못했으면 정말 이제 어머님이 거기 발걸음 딛는 게 그렇게 힘드셨을 것 같은 생각들이 다 들고요. 제가 되게 많이 어머님들한테 질책은 막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님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못해주시는 건지 이러면서 어머님들한테 되게 많은 죄책감을 제 마음속으로 지웠던 것 같아요. 근데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신 어머님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니까 어머님들이 정말 그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거고 정말 노력하시는 건데 이미 사회에서 너무 많은 죄책감을 부모한테 주는데 나도 그랬구나 나도 똑같았구나 내가 정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온유를 통해서 정말 이해하게 해주시니까 지금은 정말 다르게 대하죠. 아이들을 대하는 거와 부모님을 대하는 게 예전과는 정말 달라진 거예요. 아니 그리고 우리 온유가 그렇게 또 찬양을 좋아한다면서요. 찬양하고 율동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온유가 지금 유년부에 가는데요. 사랑부에 이제 장애 부서가 따로 있어요. 사랑부라고. 네. 근데 온유는 사랑부에 가지 않고 1, 2학년 친구들이 가는 예배 일반 학생들 거기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찬양을 이제 엔딩송으로 하는데 찬양팀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이제 10명이 나가서 찬양을 하는데 본인 맨날 집에서 연습하고 했던 거라 자기도 나가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이렇게 뛰쳐나가갖고 같이 앞에서 이제 춤을 추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이제 칼군무인 거죠. 맨날 연습 열심히 해갖고 하는 친구들인데 온유는 이제 발음도 잘 안 되지만 몸 율동도 거의 이제 막춤이에요. 프리스타일? 네네. 네, 그거를 이제 보시고는 선생님이 너무 예쁘셨던 거예요. 그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예뻤을 수 있는데 선생님과 이제 교육자분은 너무 그 모습을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를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예배 중간에 동영상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왜냐면 이렇게 내려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려가게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춤추게 하시고 이제 교육자 목사님이 온유 너무 춤 잘 췄다고 앞에 나와서 춤추고 싶은 친구들 다 나오세요 뭐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게 해주셨던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와 딸은 원래 평생 친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아빠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도 있고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을 딸들과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기도 하는데 그런 대화를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순간순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또래 친구들은 엄마 뭐 누구가 좋아 뭐 누구랑 사귀기로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제 같은 걸 경험하고서 뭐 깊은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는 온유랑은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온유는 온유만의 정말 매력이 있거든요. 아, 저 너무 밝아요. 네. 너무 밝아서 그냥 있기만 해도 그 행복을 막 퍼뜨리는 그런 친구예요. 그리고 되게 이제 작은 상처나 작은 변화에 되게 민감해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쳐 있는 게 보이잖아요. 어제와 네. 다르게 그러면 어디 아파? 뭐 이런 거를 되게 잘 챙겨주고 아무도 저를 이제 신경 쓰지 않을 때 뭐 기침 한번 한다든지 뭐 이렇게 헛구역질 한다든지 그럼 엄마 괜찮아? 뭐 이렇게 물어봐 준다든지 그렇게 챙겨주는 건 온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되게 좋고 온유 되게 솔직해서 뭐 이렇게 더우면 덥다, 배고프면 배고프다 이렇게 우리는 잘 이제 사회성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말 안 하고 이렇게 꾹꾹 참는 경우 많은데 정말 그런 거를 순간순간 적재적소에 잘 얘기해줘서 정말 솔직함이 매력인 부분도 되게 많이 있고 네, 되게 장점도 훨씬 많은 친구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자녀들 중에 한 명이 장애인 친구가 있으면 아무래도 진유 같은 경우에 네. 비장애인 친구가 오히려 그 모든 애정과 관심이 온유에게 가다 보면 진유에게 좀 소홀할 때가 있을 맞아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유가. 그러면 오히려 좀 섭섭하기도 하고 외로울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언제나 미안해요. 진유한테 네. 언제나 미안하고 온유가 막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되면 그냥 남편이랑 저는 온유를 들고 막 좀 뛰거든요. 네. 그럼 진유는 이제 이모가 밑에 층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와서 돌봐줘 하고서 아기 때부터 예. 네. 그냥 걔는 혼자 이렇게 멀뚱멀뚱 있으면 이모가 와서 이제 케어해 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있는 상황 동안에도 계속 이제 이모나 할머니가 봐주고 그런 상황들도 많고 자기는 온유가 태어나기 전까지 받았던 사랑에 대해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사랑을 못 받았다고 계속 생각을 해요. 언제나 나는 사랑이 부족하고 부모님은 온유를 더 위하고 모든 중심이 온유에게 맡겨져 있으니까 맨날 이렇게 소외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네. 최근에도 진유는 이제 같이 자고 싶어 해요. 온유랑 저랑 이제 남편이랑 같이 자는데 온유만 데리고 자요? 네, 온유가 이제 언제 격련할지 모르는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수면의 질이 뇌전증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수면의 질을 챙겨주고 뭐 그런 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진유는 그냥 너는 다 컸잖아 하면서 혼자 잘 자라고 계속 그래줬는데 너무 그게 심해져서 저랑 이제 진유랑 하루는 이제 같이 누워있을까 해서 누워있는 그 와중에도 네. 온유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이제 위아래층 신경 쓰고 그러면 진유랑 계속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돼서 이제 진유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심해서 같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 그래요? 진유가요? 진유랑 저랑 같이 네, 다니고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사춘기 정도 되면은 네. 상담실에 가는 거조차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오는 거 자체가 상담의 반의 성공이다 막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진유는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요. 기다리고요. 다행이네요. 엄마랑 같이 하니까. 그런 그렇죠. 것도 있어요. 네. 아, 엄마와 둘이 같이 가니까. 같이 하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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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담도 엄마랑 같이 받으니까. 네. 이렇게 따로 받다가 뭐 같이 받다 예. 하는데, 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그 경험이 진유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상담실 가는 거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사실은 그런 상담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카운슬링 받는 것을 사실은 습관화해야 돼요. 맞아요. 그 서양 영화를 보면 어릴 때부터 뭐 각자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상담하던 정신과 의사들이 다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또 어디 신부님을 가서 고해성사를 하듯이 뭐 가서 상담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어린이들은요 정신과에 상담받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로 남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받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가면 안 되는 곳을 내가 간 것처럼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실 그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맞아요, 맞아요. 현상이고 내가 어제 누구랑 네. 뭘 하고 놀았는지 그냥 수다 떤다는 네, 생각으로 네.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런 상담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하고 맞아요. 엄마 아빠하고 뭐 이모고 뭐 누구하고든 늘 내 얘기를 좀 터놓고 할 수 있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커서 하려니까 힘들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진유만을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네. 그 진유가 이 영상을 계속 되풀이해서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게 오겠죠. 영상 편지 한번. 예, 진유에게 하고 싶은 말. 진유한테. 예, 진유에게만. 네. 진유 안녕, 엄마야. 엄마가 진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방법을 진유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못 전해준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진유가 맨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했잖아. 온유가 태어나면 엄마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아니고 진유 사랑 따로 있고 온유 사랑 따로 있는 것처럼 진유를 향한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진유의 방법대로 표현해 줄게. 그리고 엄마가 아는 하나님을 진유한테 너무 알려주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진유가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들을 엄마가 체험한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정말 든든한 아버지를 엄마가 진유한테 많이 얘기해 주도록 할게. 우리 진유 사랑한다. 네. 진유가 아마 이 영상 계속 두고두고 볼 것 네. 같아요. 예. 작가님은 지금 네. 작가님의 생활을 이제 책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계시죠. 네네. 하지만 소통을 하고 있지만 또 진유하고도 상담도 받으시고 또 온유가 점점 자라면서 앞으로도 미래에 대한 또 걱정과 두려움이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네네. 들어요. 이 광야의 생활이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 불안감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네. 어떤 기도를 올리세요? 계속 온유가 자라면서 계속 힘들겠죠. 왜냐면 네. 네. 또 적응했다 싶으면 또 다른 모습들을 또 보여줄 거고 네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 주장도 세지고 힘도 세지고 또 진유와 또 다른 갈등들을 보일 수도 있고 남편도 또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되게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경험을 제가 이미 했고 그때는 돌아서 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뚫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이제 겪을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막판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제 힘으로 하려는 그런 생각을 좀 더 하나님의 시선으로 빨리 바꿀 것 같은 확신이 있어서 이제 다가올 두려움들은 되게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족 중에도 비슷한 네. 경험을 한 누님이 계셔서 네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아마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서 네. 왜 하나님 저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습니까? 맞아요. 라고 울부짖는 네. 어머니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 어머니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세요? 예전에는 너에게 온유가 복이다라는 말이 네. 되게 듣기 싫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어떤 말씀으로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이제 제가 저의 삶을 나눠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그 당시에는 공감이 안 되거나 하실 수 있지만 네. 정말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갈 가치가 있는 길이라고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네. 함께 가자고 하고 싶고 정말 그 아이가 내게 짐이나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네. 같이 나누자고 네. 손잡고 함께 가자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작가님은 앞으로 상담하게 될 많은 또 몸이 불편한 아이들의 어머님들께 네. 장 작가님이 경험했던 이야기들로 그렇죠. 많은 위로를 줄 수 있거든요. 이제 막연하게 축복이야, 맞아요. 막연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가 아니라 맞아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온유가 얼마나 복이었는지를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장 작가님은 이제 마음 놓고 미술 치료를 할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훨씬 공감해 드릴 수 있을 그럼요. 것 같아요. 그럼요. 서영규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작가님의 그 처음 봤을 때 이 네. 내용을 모르고 처음 봤을 때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밝으셔가지고 뭐 이런 가정사가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진짜로 좋아졌다는 얘기니까 네, 네. 이렇게 TV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계속 안 좋게만 가는 집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많이 회복하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다행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겠죠. 그런 게임들 해보셨어요? 그 이마에다가 각자 답을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게임을 해요. 나만 내 답을 모르잖아. 네. 자기 답이 뭔지도 모르고 막 행동을 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막 킬킬거리고 웃어요. 그게 자기 답인데. 맞아. 그래서 우린 재밌어요. 그래서 나도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또 내 답 보고 막 웃고 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삶도 그렇다고 보거든요. 결국 내 정답을 나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맞아요. 모르는 거예요. 맞아. 내가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 나만 모르고 행동을 네.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온유라는 거울을 주시거든요. 그 거울을 통해서 내 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맞아. 결국 각자의 삶에 거울을 하나씩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몸이 아픈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송사가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고 네. 그런 거울들을 통해서
결국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서야 아 내가 얼마나 창피했구나, 그동안 살아온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 거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많은 형태의 장애가 있어요. 몸이 불편한 아이들도 있지만 너무나 멀쩡한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보다 더 장애보다 더 힘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우리들도 그렇고요. 하느님께서 그런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장 작가님 남편과의 회복도 있었고 네. 이제 많은 아이들도 치료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받으신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 부모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주변 일들을 많이 도닥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우입니다. 엄마? 엄마? 이현우? 엄마 가서? 가서? 잘? 잘? 좋아. 파이팅! 파이팅! 사랑해요. 사랑해요. 빨리빨리.